때문에 살이 찌는 거거든요. 네, 포만감 많이 주는 거 있잖아요. 식이섬유, 고구마라든지, 네. 바나나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좀 먹어서 배고픔을 잊고 밤을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났죠. 제가 했던 방법이에요. 하이트마트마! 오늘도 저희가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미용 클리닉 대통령 안상태고요. 저는 한국 피부비만 성형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오리젠. 네, 선생님 오늘은 제가 또 다이어트 꿀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왔어요. 혹시 다이어트 꿀팁에 관한 게 있을까요? 다이어트 꿀팁이 없어요. 네, 오리젠. 아, 그러면은 다이어트에는 약간 뭐 특별히 망도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생활을 할 때 어떤 패턴 있잖아요. 그 패턴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그 패턴 때문에 살이 찌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패턴을 깨는 게 뭐 직업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게으름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걸 바꾸기가 와 이게 일시적으로 빼는 거는 뭐 약이라든지 크림이라든지 쉽게 뺄 수 있지만 이걸 유지하는 게 쉽지 않구나 그 생각을 저는 이번에 제가 직접 하면서 진짜 느꼈어요. 네, 오늘 그러면은 아까 다이어트에 도움을 이제 준다는 몇 가지 있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음식이나 과일 같은 것도 있을까요? 과일은 상당히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다이어트 할 때 너무 무식하게 생으로 굶으면은 네. 기본 필요한 수분이라든지 미네랄 성분들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는데 과일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네. 식이섬유가 많은 게 포만감을 주고 하면서 배고픔을 좀 잊을 수 있죠. 아, 과일요? 네, 저도 그래서 이번에 할 때 포만감 많이 주는 거 있잖아요. 식이섬유, 고구마라든지 네. 바나나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좀 먹어서 배고픔을 잊고 포만감을 주고 기본적인 미네랄 섭취들을 맡겠죠. 그러면 원장님 혹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구할 수 있는 과일 중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만한 과일이 있을까요? 지금 말하는 파인애플이나 그 바나나 같은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파인애플 같은 거, 황산화제 같은 거 좋아. 수분이 되게 많잖아요. 인도네시아 과일은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파인애플은 약간 속이 쓰릴 수 있어요. 그래서 빈속에 너무 많이 먹는 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망고는 당이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방금 말씀을 이제 듣다가 궁금해진 게 항산화가 이제 많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뭐랄까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나요? 비타민 C랑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고 몸 안에 있는 독소 나쁜 성분들을 체외로 배설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니까 당연히 도움이 되죠. 네, 그럼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이제 더운 나라예요. 혹시 인도네시아에서 다이어트를 할 때 조금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너무 무리하게 환자들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약 먹고 그냥 무조건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식사를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났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기후가 그렇게 덥지 않은데도 위험한데 인도네시아는 되게 더운 날씨잖아요. 그런 경우는 수분 공급이 굉장히 필요하죠. 2리터 정도 먹어야 돼요. 그런데 2리터 드셔보셨어요? 2리터면은 이만한 페트병, 페트병을 네. 하나 내지 두 개 정도를 먹어야 되는 건데 와. 쉽지 않더라고요. 네. 이번에 해보니까 계속 물 먹고 계속 화장실 가고 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땐 특히 더 물을 많이 먹어야 되고 특히 더 물을? 네. 우리나라에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약 복용할 때 일부러 비타민제를 지켜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네. 인도네시아에는 과일이 워낙 많은 나라잖아요. 네. 그럴 때 과일이 또 비타민하고 수분이 많으니까 과일을 많이 드시는 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고기 딱 먹고 단백질 정도 딱 먹고 과일 물 많이 먹고 이런 정도의 식단이 되게 좋죠. 제가 했던 방법이에요. 네, 오리젠. 네, 오늘도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인이 단바이 디 신이 안녕.